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냥 볼게. 유진이하고 먼저 갈수지? 아, 좋습니다. 그 와중에 한 잔 더 하시죠. 네, 네?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네? 안녕하세요. 넌 내 차 타와요. 오늘 고마웠어. 친구들 찾아줘서. 내가 찾아준 거 아니야. 친구들이 널 찾은 거지. 그렇구나. 이젠 한 명 남았네. 찾지 못한 친구. 채린이 찾아가봐. 너 몸은 괜찮은지, 생일은 어떻게 보냈는지 많이 궁금해할 거야. 그래. 나 간다. 민혁 씨.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있었구나. 유진이랑 촛불 켜놓고 생일 잔치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다. 준상이로서나 민영이로서나.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 미안해. 미안하면 다시 돌아와. 미안하면 나한테 다시 돌아와, 민영 씨. 나 옛날에 준상이는 있었지만 민영 씨 있지 않았어. 강준상은 정유진을 좋아했지만 이민영은 아니잖아. 민영이는 나를 좋아했잖아. 재린아. 민영 씨,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민영 씨 나 좋아한 거 그거 사실이잖아, 민영 씨.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민영 씨. 그럴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이러지 마, 채린아. 그럼 뭐하러 왔어? 뭐하러 여기까지 나 만나러 온 거야? 유진이가 가보래? 불쌍하니까 가서 동정이라도 해주래? 친구를 찾고 싶어서 왔어. 오채린이라는 친구. 친구? 난 강준상이라는 친구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이민영뿐이야. 내가 너무 빨리 찾아왔나 보구나. 미안하다, 세레나.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두고 봐. 꼭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떠먹어. 맛있다. 나 그런 생각해봤다. 내가 10년 전에 춘천에 전화가 안 가고 그냥 서울에 있었더라면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 없었을 텐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널 못 만났잖아. 내가 왜 춘천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널 만났으니까. 왜 춘천에 전화 갔는지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난 아는데. 너 아버지 찾으러 왔다고 말했었어. 내가 그랬니? 그랬구나. 아버지가 궁금한 거였구나. 아버지. 아버지. 되게 낯선 단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님이 말씀 안 해주셔? 돌아가신 분 같은데 계속해서 여쭤보기가 좀 그랬어. 돌아가셨구나. 어서 먹어. 너 이거 다 먹는 거 보고 나 갈 거야. 알았어. 맛있다. 너 아버지 찾으러 왔다고 말했었어.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날 버렸고 날 잊었어. 그리고 죽었어. 죽었어. 왜? 뭐야, 전화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나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 뭐 하고 다녔어? 좀 걷자. 왜 웃어? 우리 엄마 아빠 생각나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데이트하셨대. 그냥 이렇게 걸으셨다고? 응. 그때는 돈도 없었고 헤어지기는 싫고 그냥 이렇게 계속 동네를 빙글빙글 걸으셨대. 아마 걸은 길이로 따지면 지구 열 바퀴는 더 걸으셨을걸?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니? 다정한 분이셨어. 너처럼. 내가 다정하니? 나 11살 때 첫눈 온 날 기억난다. 그때가 새벽이었거든. 눈길을 걷는데 희진이는 엄마 등에 업히고 난 아빠 등에 업혔었다. 근데 아빠 등이 그렇게 따뜻하고 넓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 아버지란 존재가 그런 거구나.
너 아버지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요즘 그렇게 힘들어한 거야? 그런 거지? 아니야. 너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뭐가 힘들어? 소리 좋다. 가볼래? 아, 내일도 보는 거야? 뭐가 뭐야?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일생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겠습니까? 네, 존경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실 자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 법을 따라 그들을 올바로 교육하겠습니까? 그럼 힘내는 데까지 다야.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은 거룩한 혼인의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니 서로 손잡아봐. 손을 잡고 천주의 어전과 교회 앞에서 두 분의 합의를. 내일 결혼할 사람들인가 봐. 나 김배도 부러운다.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주며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나 한 레지나는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자, 이걸로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아, 뭐해? 기도하고 있어. 무슨 기도?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도 빨리 기도해. 뭐해? 기도해. 속으로 하고 있어.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랑 머리 하얀 노인 될 때까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여자의 눈을 닮은 아이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돼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내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이 돼주고 싶고 튼튼한 다리가 돼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유진이 아빠 손님인데 그럴 순 없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따님 이름이 정유진 맞죠? 네. 그럼 강준상이란 이름도 들어보셨겠군요. 준상이 제 아들이에요.